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우시죠?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네. 언니.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아, 이 네. 반가운 얼굴, 반가운 목소리. 우리 90년대 방송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청춘의 추억이 많잖아요. 방송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했죠? 그대로요. 예. 진짜 그대로시네요. 그대로고 하나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아, 그동안에 네. 저는 일단 열심히 생활을 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네. 이제 방송 쪽보다는 식품 쪽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또 더 브릿지라는 연예인 봉사단의 또 단장이시고 네. 지은 씨도 네. 함께 하신다면서요? 제가 더브릿지 멤버로 아, 네, 단장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아. 네. 예쁘죠? 서로 아, 같은 이제 팀이시구나 팀. 네 맞아요 같은 팀이에요. 아. 근데 예분 씨, 저는 그 예분 씨, 예분 뭐 대표님, 예분 네. 대표님, 우리 방송에서 많이 뵙고 늘 라디오를 매일 청취했던 팬들이 많으신데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방송이 굉장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굉장히 놀랬거든요. 진짜 의외인데요. 지금도 목소리 굉장히 떠세요. 아니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적응이 안 돼요. 도대체 왜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는 나도 모르겠고요.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고. 네. 그게 일단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바른 길로 간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게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생활했던 제가 아니라 그냥 제 멋대로 제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두려움 속에 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예. 네. 아까 그 프로그램 달려라 코바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매일 생방송이었었나요? 그렇죠. 보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다 봤죠. 그거 안 본 사람이 있었어요. 7시 때 전화 연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청소년들에게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엄청. 그렇죠. 엄청 많이. 아, 대단했죠. 그때 막 그 달려라 코바 이거 막 네. 그거 들으려고. 네. 보셨었어요? 아, 그럼요. 아. 그때. 근데 좀 누구 많이 닮았어요. 저랑 같이 MC 봤던 이윤 씨 닮았어요. 그죠, 이윤 많이 닮았죠. 아,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그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막 인기 가요 진행도 많이 하시고 저는 항상 그 더 각별하게 또 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 이훈 씨랑 생방송 인기 가요 MC도 하셨고, 맞아요. 영스트리트 DJ 하셨죠. 그렇죠. 그럼 영스트리트 하시다가 갑자기 돌연 대중들 앞에서 사라지셨었어요. 그 사이엔 뭘 어떻게 지내셨고 왜 방송을 떠나셨어요? 그때는 그냥 미국을 갔어요. 아, 미국이요? 네, 미국을 간 이유가 네. 라디오를 하는데 네. 저는 그때 이제 아까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1등도 하고 솔직히 네네. 굉장히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라디오를 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 MC라면 DJ라면은 좀 더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뭔가 잘을 해야 되는데 늘 부족하고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방송은 나랑 맞지 않은 건가 보다 이렇게 또 혼자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미국을 떠나는데 피디 선생님들이 다 잡으셨죠. 그쵸. 그래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제가 그때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고 방송이 제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 1등을 하셨는데도 되게 웃긴 거죠. 정말 그때 한 20대 때죠. 그때가 27, 28? 그러니까 솔직히 어렸을 나이인데. 때니까 예. 그러니까 귀하게 받은 거니까 그냥 소중하게 생각할지 모르고 했군요. 그냥 쉽게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국을 가서 이제 어학 공부하고 아. 열심히 이제 뭔가를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네. 제가 끈기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있다가 또 다시 돌아왔죠. 아. 네. 거기서 또 적성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럼 돌아오셔서 네. 방송으로 복귀 안 하시고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네. 이제 그 CJ 괜찮아요. 네. 괜찮죠? 네네네. CJ 계열 회사랑 그리고 삼성전자 계열 회사 들어가서 좋은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기회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라디오 웹 라디오 피드도 하고 그리고 프로모션 담당 쪽 마케팅에도 아, 하고 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열심히. 그래서 또 7층 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3년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아, 3년 그래도 오래 하셨죠. 오래 했죠. 예.
그게 진짜 3년을 하다 보니 아 이건 또 제 길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연예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또 같이 그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방송일 하셨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막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고 제 그러다 보니 저는 지가 연예인이었다고 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그래서 조금의 좀 미움도 좀 받은 것 같고 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러다 보니 조금 버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뭐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네. 그냥 그런 관계 면에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인간관계.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형제가 없거든요. 네. 우리 지은 자매도 형제가 없지만 무당동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참을성도 없고 그리고 누구와 맞춰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연약함이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재범 씨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저기 서울에 있는 전기대학을 떨어지고 네. 후기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건 이제 아빠가 고신의대 교수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후기가 고신대밖에 없었고 그래서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고 성악학과. 성악과. 그래서 그때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그냥 가야 되니까 그냥 갔었고요. 예. 그리고 유튜브 교사를 했어야 되니까 했었고 그리고 반주를 했어야 되니까 했었고 진짜 그리고 성가대를 했어야 됐으니까 했었지. 지금 그냥 의무적으로 뭔가 책임감. 네, 그거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됐으니까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나이에 뭐 교회를 출석하거나 할 때 뭐 의미를 두고 하진 않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뭐 학교를 맞아요. 가든 직장을 가든 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는 거니까 예문 씨뿐만 아니라 그러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좀 뜨겁게 만날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가셨어요? 그때 제가 저한테 또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제 얘기를 믿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무리 저는 억울하고 그리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드러난 것만 보시고 네.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거를 판단하고 얘기를 하시니까 기사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너무 많은 기사들이 나고 네. 그냥 그러다 보니 굉장히 제가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한테 어떻게 저한테 저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만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피해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많이 여쭤보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지나고 봤을 때는 이게 부르심의 사건이었고 진짜 사울의 그 가시처럼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처럼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 도구였더라고요. 제가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있지 않았으면은 저는 여전히 제가 잘난 줄 알았을 거고 제가 모든 게 제 힘으로 다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교만하게 짝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네. 솔직히 그런 일 있고 어떤 누군가가 물어봐요. 세상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로 돌아가겠냐 하면은 저는 그 사건 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그로 인해서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중함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던 제가 어떤 힘든 시간이 저한테 주어져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걸 선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다 좋아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통 그런 분들 좀 붙여주시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뭐 좀 손길이 있었나요? 그때 정말 난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엄마 아빠한테도 힘들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뭐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정말 막막하고 그런 상황에 진짜 하나님께서는 절대 혼자 두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전도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아, 하는 예. 그래서 거기 한번 가서 훈련을 받아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죠. 네. 훈련 가가지고 거기서 너무 딱 다른데 그러니까 김예분 대표님과 올레이션스 뭔가 이미지가 매칭이 잘 안 그렇죠. 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예.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 거기는 예. 저 진짜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는 공동체 훈련 받으면서 슈퍼도 마음대로 못 가요. 그래서 그냥 딱 형제 자매 따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완전 수도원 형성으로 치마 10cm 밑 그리고 머리 항상 이렇게 묶고 그 단정한 차림과 그러니까 다 하셨어요? 그렇게? 다 했죠. 네. 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보수적이 더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기간을 얼마나 그러니까. 1년 1년을 그렇게 와. 사셨어요?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와. 와.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1년 살았는데 네. 근데 그 훈련이 예. 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영적으로 예. 왜냐면 세상 거 안 봐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온전히 그 기도하는 그냥 주님 품 안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처럼 편안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고 주님께 정말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말씀만 계속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굉장히 좀 윤택해지고 그리고 훨씬 더 평안해지고 좀 치유가 됐군요. 치유가 됐다고 어. 또 교만했었죠. 지금 어때요? 그런 여러 가지 시련들을 이겨내고 지금 현재 사업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어떻게 하나님이 든든하세요 지금은요? 지금은 너무 네. 든든하고 그리고 네. 제가 영적으로 좀 많이 평안해진 게 더브릿지를 네. 이제 뭐 좋은 뜻에서 정말 주님 일을 하고 싶어서 더브릿지를 만들고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게 네. 됐어요. 더브릿지는 이제 다리란 뜻인데 어떤 뜻으로 이름을 지셨어요? 그게 더브릿지는 이제 우리 멤버들끼리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해서 그냥 투표해서 결정을 한 건데 네, 어떤 뜻이에요? 그냥 이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이 연결하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더브릿지가 이제 소외된 분들을 향해서 저희가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매달 봉사하는 건데 지금 4년째예요. 근데 그거는 온전히 저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까 지은 자매가 얘기했지만 그냥 저희는 김예분도 아니고 송지은도 아니에요. 그냥 열두 제자로서 주님 안에서 저한테는 이제 음식하는 거를 진짜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으니까 공부를 하게 해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음식으로서 그들에게 좀 나아가서 좀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들한테 조금 그러니까 가르쳐드려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냥 하나님의 열두 제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서 그렇게 소외된 분들한테 나아가자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매달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더블이 하면서.